골프 왔습니다. 오늘은 치즈가 칸터리 클럽이네요.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은 일본 LPGA 일본 여자 프로 골프 협회 인정 코스라고 나와 있네요. 날이 장난이 아니네요. 아, 진짜 좋습니다. 이렇게 좋은 날에 이렇게 좋은 사람들과 이렇게 좋은 골프장에서 이렇게 좋은 놀이, 취미 생활을 한다는 것 행복한 일인 것 같아요. 아, 즐겁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기를. 여기가 연습장이네요. 야, 여기 연습장은 어마어마하네. 최근이라고 하기도 뭐하고, 자지간 요 근래 몇년 동안 온 연습장 중에서 가장 크네요. 가장 커. 골프장에서 달린 연습장 중에 가장 크네. 저 뒤에 보면 300야드가 달려있네요. 이야, 나 이게 필드인 줄 알았는데, 여기 연습장이었네. 오, 이 정도 연습장이면은 상당한데요? 와. 이렇게 가만히 보면, 생각해보면, 그날의 스코어, 점수는 결국은 파타에 따라 틀려지는 것 같아요. 아무리 뭐 드라이버니 뭐네 그러지만 파타가 이 정도 한, 아 오늘 안 들어가네. 2m 정도? 2m 정도의 파타가 쏙쏙쏙쏙 들어가지면 골프는 되게 쉽고, 근데 2m 정도 파타가 안 들어가지고 계속 빗나가면 그날은 뭐이 아무 딴게 아무리 잘 쳐봐야 그냥 아 내용은 좋은 것 같은데 스코어는 별로고 내용은 좋은데 스코어는 별로고 근데 보면 드라이버 맨 어우 드라이버 오빈하고 저기 뭐야 아이언 샹큰하고 막 그러더라도 파타가 좋으면 아 오늘 정말 내용 안 좋고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는데 점수는 어느 정도 나온단 말이죠. 그게 이제 그걸 가지고 구력이라 그러는데, 최소한 이런 식으로는 들어가 줘야지, 답이 나오는 것 같아요. 여기 36홀짜리 골프장인데, 동, 서, 북, 이렇게 세 코스로 나눠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동쪽 코스. 아마, 동, 서,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합니다만, 동쪽 코스. 여기가, 또 1번 홀입니다. 동쪽 코스 1번 홀. 파4인데 300야드밖에 안 되네요. 근데 지금 딱 보면, 오른쪽으로 완전히 꺾어지는 것 같죠? 앞이 아예 안 보이네. 그리고, 원래는 여기 그, 카트 타고, 이게 뭐지, 그, 안으로 들어가는 홀인데, 카트 타고 안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페어웨이 안으로 카트를 타고 들어가는 그런 또 골프장인데 어제 비가 많이 와갖고 이게 잔디가 축축해져 있는지 그래서 잔디 상할까 봐 오늘은 못 들어가게 하네요. 뭐야 안에 못 들어가면은 길 저기 카트 길로만 다니면 있고 리모컨이 없는 데는 거의 그 카트 페어웨이 안으로 들어가게끔 만들어 있는데 오늘은 리모컨도 없고, 회화에 안 들어도 못 들어가고, 아이고, 조금, 다 좋은데, 조금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스타트입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쳤나? 어떻게 일로 왔지? 나 이렇게 아 맞네. 100야드 100야드네요. 야 이걸 넘겨야 되네. 참나 진짜. 이거 넘기기가 쉽나? 이거 프레시한데.
뭐 하여간에 셔틀부터 셔틀부터 보기했습니다. 이 쉬운 골프장에서 되게 쉬운 골프장 되게 쉬워 보이는데, 응? 이런 골프장에서 여기 뭐가 있을까요? 여기 답은 뭐 있지? 하나하나 보면서 또 아이고 요즘은 골프 치러 와서도 물론 골프도 치면서 이렇게 골프도 참 재밌어요 보면은 근데 이런 거 찾는 게더 재밌으니 이런 거딱 찾았는데 오 갑자기 우와 이거 뭐야? 딱 이래버리면은 정말 보물찾기입니다 보물찾기. 보물찾기에서 보물 찾은 느낌입니다. 아니, 얘기를 들어보니까, 가르쳐주는 사람들 유튜브를 다시 한번 자세히 보니까, 저런 것들, 저기, 저 보이는 저런 것들이 마라고, 마인 것 같이 얘기하시던데요, 다들. 응? 산마. 나중에, 저거 할때 한번 캐봐야겠습니다, 이게. 마가 맞는지 과연 오늘은 저번처럼 뭐 잔대라든가 아그 마였나 자잔 그런 게 하나 또툭 튀어나와지면 정말 행복한 라운드가 될것 같은데 과연 오늘은 어떨까요? 어? 2월은 홀인하는 사람이 되게 많네요. 어? 홀인하는 사람이 몇 명이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다섯에 세 개니까 45. 와, 45명이나 홀인원했네, 여기. 응? 더 했을지도 모르죠? 여기 보면, 저기, 캐디가 있으면서 홀인원한 사람들이니까, 마지막 홀인원이 2003년이니까, 그 후로는 아마 캐디를 안 썼을 거예요, 아마. 응? 그러면 그 후로 홀인원한 거는 완전 쉬지도 않았다는 건데. 홀인원한 사람이 많다는 얘기네요. 아, 골프장이 쉬워요, 쉬워. 쉬운데, 128에 내리막이면, 사실, 118을 보면 되는데, 피칭, 풀샷으로 할까, 9번, 컨트롤을 할까? 어디 봅시다. 일단 9번 컨트롤로 해보기로 했습니다. 여기 오 동쪽 홀 5번 홀에 왔는데 우리나라 얘기라면 그늘집 있어요. 아 근데 여기는 요즘 저기 일본에서 이 그늘집에서 사람 있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저기 아줌마가 한명 있어갖고 오면은 오차 주고. 그 다음에 저기 곤약이죠 곤약 곤약에 된장말로 곤약을 하나씩 서비스를 주네요. 여기 그렇게 막 비싼 데도 아닌데 이런 서비스를 다 해주네. 꼭 비싼 데처럼. 일단은 저기 5번홀입니다. 앞에 사람들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두팀 밀리고 있네요 아직까지. 앞에 팀이 이제 겨우 세컨드 치고 갔고요. 그 앞에 팀이 아직까지 그린에 못 올라가고 있네요. 그린 주변에서 지금 어프로치 샷들을 하고 있네요. 아 이게 자꾸 이렇게 밀리면 안 되는데. 아 여기는 다 좋은 뭐 평소 같았으면 여기 골프장 여기 뭐지? 준비가 잘된 거죠. 여기 보면은 주변에 보면은 풀이라도 하나도 없고 그냥 맨들맨들맨들 다 저기. 언덕도 그렇고 전부 잔디예요.
난 재미가 하나도 없네, 이거. 이거, 그냥 풀들이 많아야지. 뭐, 이거, 이게 있나, 저거 있나 찾아다니면서 재밌게 구경하는데, 이게 너무 잘 깎아놔갖고 재미가 하나도 없네요. 거리는 456야드였는데, 지금 보니까 상당히 오르막이었네요. 이 정도 오르막이면 뭐, 평소대로 하면 한 500야드 가까이 홀이었다고 보면 되겠네요. 에이, 뭐, 그럼 뭐가 뭐라 뭡니까? 파비만 되면 힘이 들어가갖고 어쩌다 한 번씩 투혼하는 건데, 그 투혼하는 맛, 그 다음에 거기에서 진짜 어쩌다 한 번씩 투혼해서 어쩌다 한 번씩 이글 하는 건데, 1년에 한번 이글을 할까 말까 한데, 사실 응? 그 이글을 한번 해보면 그 이글을 하는 맛에 빠져갖고, 파비만 되면 그냥 갈길 생각만 하고 거리 낼 생각만 하고, 아휴, 이걸, 이 병을 못 고치네요. 그렇게 이 병이 걸리면 결국은 이 실력이 좀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파5에서는 팔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거 이글 하려고 이글 잡으러 가다가 팔을 놓친다니까요. 아휴, 이제는 진짜 일본도 완전 낙엽이네요, 낙엽. 이제 끝입니다. 이렇게 즐거운, 이 즐거운 약초 사냥, 또 끝입니다. 뭐, 저렇게 보면은, 완전히 뭐, 지금은 뭐, 이렇게 보면은, 완전히, 이제 뭘 하고 살까요? 뭘 하고 놀을까요? 저기, 강에다가, 남들처럼 통발을 한번 넣어볼까요? 통발? 저쪽에 그 도쿄 주변에, 도쿄 그 가운데 한강 같은 데인데, 저기 아라카와 강이라고 있거든요. 거기다 남들처럼 통발을 한번 넣어볼까요? 통발 그 저기 통발 이것저것 막 집어넣고, 다른 유튜브들 보면 뭐지? 통닭 집어넣고, 통닭 집어넣어서 하고, 그다음에 막 막 그랬는데, 파슬이네요. 그래요. 통발을 한번 집어넣어서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그런 놀이나 할까? 아, 이 산에 가면서 이런 거를 구경하는 재미가 이게 쏠쏠했는데, 너무 너무 서글픕니다. 8번홀입니다. 여기는 그린 정비도 잘돼 있고 다 좋은데, 거리도 짧아갖고 뭐, 사실은 여자들한테 좋은 홀인 것 같고, 좋은 골프장인 것 같고, 좋은데, 옆 홀하고, 이렇게, 우리 홀과 홀 사이가 너무 가깝다 보니까, 살짝 그 위험한 맛이 없지 않아 있나요? 드라이버라든가 이런 거 매차코차 잘못 치는 사람들은,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야, 요즘 시즌은 시즌입니다. 여기 36홀짜리인데 왜 이렇게 막히는 거 보면 정말 시즌은 시즌입니다. 근데 오늘 더군다나 오늘 12월이 아니고 11월 말, 그 이제 말인데 현재 지금 온도가 20도. 아이고, 이렇게 좋은 날에 좋습니다. 소나무 잤나에 벗어 또 이렇게 저기 평소에 큰거 보면 엄청 딱딱하던데, 이렇게 비 맞았는지 아니면 어린 거는 또 영원한가 봅니다. 자, 너는 내가 올해는 아무리 봐도 이렇게 클것 같지 않고 내년에 한번 와서 확인 좀 해봐야겠다. 내년에 보자고. 밥은 보면 인도 카레도 있고, 소바도 있고, 오, 옷이 맛있어 보이네요. 전체적으로 값은 짬뽕도 있네. 뭔 메뉴가 이렇게 많죠, 이거? 뭔 메뉴가 이렇게 많아? 아이씨, 뭘 고를지 곤란하네. 역시 후반전은 서코스입니다. 서코스 완전 내리막. 오,
이렇게 되면 막 갈기고 싶은데, 갈기고 싶은 홀에서 꼭 망가지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이 정도 홀이면 320야드 밖에 안 되는데, 이 정도면 갈기지 말고 그냥 200야드 정도 보내고, 그 다음에 100야드 치고, 그래, 이런 식으로 공략하면 무너질 일이 없는데. 그죠? 전반전에 5개 오바했는데, 후반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자, 후반전 스타트. 이 골프장을 그렇게 많이 왔어도, 이렇게 그린 관리하는, 이게 그린 눌러주는 거, 그린 이렇게 눌러주는 건 처음 보네요. 오, 이렇게 저런 걸로 눌러주네, 보니까. 이런 걸로. 여기 골프장은 다 좋은데, 오늘 거리도 그렇고 뭐다 좋은데, 여기 보면 그린이 두 개인데 두개다 그린이 정말 손바닥만 하네요. 근래 돌아다니는 골프장 중에 그린이 최고 작네, 그린이. 아, 이거 이 그린은 정말 저기 뭐지? 스트레스 받는 그린이에요. 저건 뭐 완전히 무슨, 그 뭐야, 제주도 온이라든가 그런 거 자체가 없네요. 뭐 앞핀, 뒤핀, 뭐 그러면 플러스 몇 미터 뭐 이것도 필요 없네요. 그냥 조금 워낙 조그매서. 에이, 진짜.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또박또박 치는 사람한테는 정말 좋은 골프장 같아요. 근데 우선 남자들은 막 갈기고 싶은데 안 보여요. 거의 세컨드 그 지점이 보이는 데가 드문, 보이는 홀이 거의 없어요. 이거 장관이죠. 와, 이씨, 보기는 이렇게 좋은데, 보기는 이렇게 좋고, 경치도 장관이고, 그린, 이, 저기, 페어웨이라든가 이런 정비도 잘돼 있는데, 앞이 안 보이네요? 아, 참나, 정말. 그러니 이거는 뭐 갈기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하여간에 그런 와중에 어느덧 후반 8번홀까지 왔습니다. 아, 뭔가지 해야 되는데. 나머지 2홀 잘 봅시다. 아이고, 오늘은 82를 했습니다. 막판에, 아이고, 이거 막판에, 막판에. 막판에 조금만 더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 막판에 조금 그래 하는 바람에 82가 됐네요. 하여간에 이래니 저래니 즐거운 라운드였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저기 뭐야, 내그 인생 최고의 라면집에 왔습니다. 여기 라면집 이름이 산호시에 있는 야마토란 라면집인데, 일본 온지 지금 근 30년 가까이 되는데, 라면은 이 집이 최고며 최고입니다. 제 인생 라면입니다. 여태까지 우리 동네에도 라면집은 많은데, 골프 여기 알게 된지 얼마 안 됐는데 알고 봤더니 어마어마하게 유명한 집이더라고요. 근데 여기 골프 돌아가는 길에 여기 왔습니다. 근데 평소에는 여기에 이렇게 쭉 이렇게 보면은 주르르르르 줄을 한 30, 이 시간에 30명 정도 서 있는데 오늘은 없네요. 네. 여기에 메뉴가 이렇게 많은데, 이렇게 있는데, 역시 우리 한국 사람 입맛에는 요게, 파절임, 매운 파절임, 얹어놓은 차슈맨, 이게 가장 맛있는 것 같아요. 다들 오면, 저도 뭐 이것저것 다 먹어봤는데 이게 최고더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 교자가 좀 괜찮고, 오늘은 요거 하나에 교자 3개짜리 하나 시켰습니다. 아, 이거 근 2달 만에 먹는 라면인데 기대됩니다.
차슈가 있는데 이거 안 찍고 얘기만 하고 이건데 요 차슈 아주 끝내줍니다. 끝내줘요. 이 차슈는 아주 진짜 이 차슈 때문에 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그 면은 우리나라 식으로 얘기하면 칼국수인데 칼국수 면인데 산호라면이라고 해서 한국 사람들이 엄청 좋아하는 면입니다. 거기에 야, 뭐 내가 먹방은 해보지 못해서 잘 모르겠고, 근데 저지간 이 이상 맛있는 라면이 없습니다. 저한테는. 그 다음에는 요 교자인데, 저기 얘네 말로 얘네는 그 일본에서 제일 맛있는 교자라고 막 선전하는데, 뭐 태죽 저기 저거랍니다. 지네가 직접 만든 거라는데 안에 보면. 이런 식으로. 저도 올 때마다 이 교자는 꼭 시키거든요. 맛있어요. 정말. 역시. 너무 잘 먹었습니다. 여기 보면 차들이 이렇게 쭉서 있잖아요. 여기 차들 중에 이 동네 차는 하나도 없어요. 이 지역 차는. 전부, 여기 도쿄에서, 여기 거리상으로는 80km에서 100km 정도 떨어진 동네인데, 다, 최소한 이렇게 보면요, 한 100km 정도 떨어진 동네에서 다온 차들입니다. 산호라면. 잘 먹었습니다. 아이고, 맛있었어.